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차세대 리더스 포럼 진행을 맡게 된 과총 미래세대위원회 공동위원장 건국대학교 박배우 교수입니다. 오늘 포럼은 청년과학기술인들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과학기술의 도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서 국내외 한인 청년과학기술인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도전 및 역할 과제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포럼은 개회사, 기조발언, 발제의 순으로 진행한 후 패널 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배우 교수가 자기소개를 잘못해서 박수를 못 받은 것 같아서 사회자한테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영제너레이션 포럼 또 영프로페셔널 포럼에서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오늘 또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개한 대로 과총 회장입니다. 이 건물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금요일까지 많이들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환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세계 각국의 YGF, YPF 청년과학기술인 여러분 그리고 과총 미래세대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굉장히 특수한 해입니다. 영 제너레이션 포럼이 20년이 지났는데 미국의 재미기업 회장이 영 제너레이션 포럼 1기가 회장이 됐습니다. 탐 오라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1기 출신이 영 제너레이션 포럼 1기 출신이 바실리 회장이라고 1기가 회장이 된 그런 아주 좋은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세대위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있는 영 제너레이션 포럼, 영 프로페셔널 포럼 여러분들이 아마 20년 후에는 다들 각국의 대표들이 되실 겁니다. 오늘 차세대 리더스 포럼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제1회 한가대회에서는 성공적으로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포럼에서는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전과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청년 과학기술인 여러분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며 더 나은 미래와 한국 과학기술계 발전에 큰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어저께서부터 아마 금요일까지 강남 사이언스 페스티벌 축제를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여러분 짬짬이 나가셔서 보시고 좋은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직장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과학기술인의 일원으로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오늘도 어제보다 더 성장하고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과학의 발전과 혁신은 여러분과 같은 청년 과학자들의 노력과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나이를 몇 살까지로 하는 게 좋을까요? 공학 할리먼에서는 젊은 과학기술인이라는 데 젊은 공학인상을 줍니다. 만 50살 미만입니다. 아마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들이 그만큼 어렵겠죠. 여러분들 청년은 유엔에서는 청년은 60대까지 청년이라고 그러고 75까지 장년이라고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청년과 미래세대는 120세대까지는 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는 창창해서 고생도 되지만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학의 발전과 혁신은 여러분과 같은 청년 과학자들, 미래 세대들의 노력과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통령은 9번 시험 떨어졌답니다. 뭐 시험 떨어지는 거 괜찮죠. 저도 한 3번 떨어져 봤거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연구와 도전이 인류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청도 여러분이 과학기술계 중심이 되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연정 시인의 시로 여러분을 환대하는 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수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과총 미래세대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회 역할 및 비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총 미래세대위원회는 청년과학기술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을 취지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미래세대위원회는 청년과학기술인 지원사업 자문, 청년과학기술인위원회 자문 및 운영, 미래세대가 직접 기획 운영하는 정책 포럼, 멘토링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청년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발전, 인류 문명의 지속을 책임질 차세대 리더입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의적, 독창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경제적, 생활적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래세대위원회에서는 청년과학기술인들의 협의체를 조직하고 이들이 주도하는 정책 제안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학술적 환경 부분에서 연구 역량 증진을 위한 장려금 제도 검토 및 개선점 도출, 최신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참석 경비 지원 제도 마련, 연구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류의 장 형성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제적 환경 분야에서 청년과학기술인 가시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청년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 학생연구원의 근로자성 인정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생활적 환경 부분에서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및 개선점 도출, 청년과학기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청년과학기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필요한 정책들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위원회는 청년과학기술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청년과학기술인 포럼을 여러 차례 개최하여 과기정통부 장관, 담당 공무원, 연구자, 교수들과 청년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 인재 양성, 지원 정책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였습니다. 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원, 초기 경력자 등 다양한 경력 단계의 청년과학기술인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과학기술인이 직면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청년과학기술인들은 인건비의 불안정성, 연구실 행정 업무 부담, 수직적 연구실 문화 등 청년과학기술인이 접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구과제 관리 제도 개선, 인턴십과 같은 교회 활동 허용 범위 확대 등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청년과학기술인들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 연구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협동연구와 전공 밖 분야 진출 지원,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세대위원회는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을 통해 청년과학기술인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과학기술인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과학기술인의 창의적인 도전과 학문 간 융합 및 응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청년과학기술인 중심의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미래세대가 직접 운영하는 세미나 개최, 과학기술 특강, 멘토링, 스타트업, 학회 참여 등 각종 과학기술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청년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여 프로젝트 결과 발표,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경험 공유 및 참여자들 간의 자발적 활용 유도를 위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차세대 리더스 포럼도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서 국내외 한인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모여서 서로의 활동을 소개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도전과 역할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과학기술적 성과들이 글로벌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대한민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미래세대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년 과학기술인들을 모시고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발제자들 분들께서는 12분 안에서 자유로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짧게 가지고 다음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제1원리 전산모사와 기계학습을 통한 지속가능한 열전재료 개발이라는 주제로 프리츠 하버 인스티튜트 오브 더 막스 플랑크 소사이어티 박사후 연구원으로 계신 강기성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야. Thank you for introductions. So today I wanted to talk about the sustainable durable electronic materials and how the first principle simulation and the machine learning studies can push the boundaries of this field. So first, what is the durable electronic materials? So it can convert the wasted heat into useful electricity through this heat recovery process. This is important because the wasted heat is almost compatible to the energy demand. So if we can recover some part of the wasted heat, then it will improve a lot of the energy efficiencies. So this is because of that, the global market for the waste heat recovery is keep growing right now. So thermoelectric material can maximize the energy efficiency. One of the big advantages of this technology is can integrate with the conventional facilities without drastic modifications. For examples like power plants, data center, keep generating a lot of heat from that, as well as the automobile engines and even human body keep generating various heat. So by converting this heat into usable electricity, so we can make a step forward to the carbon neutral society. So the efficiency of thermoelectric material can be evaluated by this figure of merit, CT value.
And the main message of this is that the material with the high Seebeck coefficient and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at the same time low thermal conductivity are good candidate materials for the thermoelectric device. To optimize these three factors, then we can conclude that a semiconductor can have a most optimal ZT values. And since the 1960s, people started to discover the first thermoelectric materials, and we tried to figure out the more materials with the better ZT values. And nowadays, we reached the ZT value of 2.5, but to commercialize this technology, we need to reach go beyond the 3 ZT values. So that's why the material discovery in thermoelectric field is so important. However, the material space is vast, so there are unlimited combinations among these elements and numerous atomic structures possible, so infinite possibility of the structure, stable materials can exist. But our knowledge is relatively limited, so in this, for the examples like experimental studies so far, we identified 20,000 stable materials right now, but it is quite a small amount of the portion in terms of the whole material space. So to complement this, the experimental studies, we now adapt a new computational approach. The first thing is the first principle simulations. This quantum mechanical simulation could identify the 48,000 stable materials. And very recently, people start to introduce the machine learning tools to investigate the new materials. And very recently, last year, Google DeepMind, who developed AlphaGo 10 years ago, they are recently work on this material discovery field, and one of their projects, Xenon, could identify the 400,000 new materials. So this kind of the new computational approach expand our materials discovery, and this might bring a new paradigm in the materials discovery and design. So conventional materials discovery happens in this sequence. So theory suggests a new material, and experiment to synthesize a new material, and measure their properties, and the further analysis can be done by the computational studies. But in the new paradigms, by swapping these tools, then we have a data right now, so training the AI models to suggest the new materials from the AI models, and to investigate these new materials using the simulation tools, then we can identify the new properties from that, and then retrain the AI models using new data, then it will iteratively giving a better and better predictions for the materials. So this AI-guided workflow can suggest some candidate material with the target properties, then we can selectively synthesize the materials. Then we will have the target materials with the target properties. So this can reduce the resources and time to find a new material. This is the name as the data-driven computational materials discovery. So today's talk is more focused on the thermoelectric materials. So now I wanted to introduce how simulation can predict the property of the thermoelectric materials. So our focus is on the transport property of materials. So in this case, we can simulate the quantum mechanical properties using first principle simulation. So one of the famous examples might be density functional theory, so-called DFT. And this can simulate the materials from first principle, which means that it does not require any experimental empirical parameters. So it can simulate any type of material without the experiments. In transport properties case, there are various different approaches, and today I want to introduce one of the approach, non-perturbative method, which is more intuitive to understand how to calculate the properties. In this case, we just simulate the material at finite temperature. In that case, we can see how the atoms are vibrating around their ground state structures, then we can capture all the transport properties and their behavior through this first principle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And by combining this with the linear response theory, we can extract the thermal conductivities and electrical conductivities, which are key ingredients for the evaluation of the ZT values. So through this process, we can extract the ZT values. But here it shows one of the examples of how we calculate the properties. In lattice thermal conductivity case, x-axis is experimental result, and y-axis is the simulated result, which shows reasonably good agreement to each other.
But there is some issues in current approach. To gain a more accurate result, then we need to have a large enough simulation cells. At the same time, we need to calculate sufficiently long simulations. But each calculation already takes 600 seconds, but we need to calculate 100,000 steps. So to cope with these problems, now people adapt this machine learned entitlement potential, which is the efficient alternative with a similar accuracy in DFT level. So in this case, we already have a short trajectory of the DFT trajectories and vibrational motions. And by using this to train the AI models, and then this AI model can predict the rest of the trajectory in a quick way. If we can do these things, then each step only takes less than 1 second. And even like a large simulation cells case takes a shorter times. So this can accelerate the whole process of the calculation for predicting the properties. So this is one of the examples case. So up to 100 picosecond calculation used to take 145 days in DFT calculations. But now we using the machine learning entitlement potential take less than one day calculations. But we still have some questions on its reliabilities because the some materials undergoes the rare events. So most of the case, atoms are vibrating around the ground state. But in this case, the material, one of the atoms moved towards to the one of the interstitial site, then that caused some kind of like a rare event behavior, also induced the strong anharmonicities. So this is a critical impact on the transport properties. So we need to reproduce this kind of the behavior in machine learned entitlement potentials. But if most of the case, our training data is very small, so in that case, it is open, we missed this kind of rare events in our trainings. So as a plot shows that when we create the defect structures, then DFT energies goes down, but the AI model shows the energy goes up. It's energetically unfavorable, so we cannot see this kind of defect creation in our simulations. So to cope with this, people start to adapt the active learning schemes. So there are two main tragedies. So first thing is we need to recognize which part is unfamiliar for our AI models. So this can be done by the uncertainty evaluation. So most of the training data is close to the minimum part. And within the training data, it shows consistent predictions. It shows a small uncertainties. But outside of training data, it shows a large uncertainties. So those the points has a high uncertainties. We're using that to retrain our models to improve our predictions. And then also, we need to explore the wide range of the space. So we're using the MLIPMD instead of the density functional theories. So after this shows that before we learn the active learning schemes, there is a high uncertainty and a high error on the right side. But after each iterative steps, we can improve, find the uncertain areas and then improve our prediction. And after the fifth step, our potential can reproduce the DFT calculations. So far, we can calculate the thermal conductivity using MLIPs. And electrical conductivity case, we need the optical conductivity, which is the quantum mechanical properties. But this MLIP cannot provide the quantum mechanical information. So in that case, we need to using the deep learned Hamiltonian. So deep learned Hamiltonian is also another efficient alternative to bypass the expensive DFT calculations. So in this case, in DFT's case, we always calculate each structure's corresponding Hamiltonian and diagonalize this Hamiltonian. We can extract the quantum mechanical properties from it. But the extracting Hamiltonian is very demanding. So by training the AI model for each structure and corresponding Hamiltonian, then this AI model can predict any type of the Hamiltonian of any configurations. So this can predict the quantum mechanical property in a quick way. So as this is one of the examples, so electronic band structure is a key ingredient of electrical conductivity calculations. And silicon's case, deep learned Hamiltonian can give a reasonably accurate result, but its calculation is 100 times faster than DFT calculations. So using this, we can accelerate the whole process of the property simulations. And last thing I wanted to briefly introduce is how we can find the new materials. So now we have a material and its target properties. And by training the AI models, then this AI model can provide the target property of new materials.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approaches are currently developing. So this part, there are many global collaboration is ongoing. And I wanted to introduce one of the examples case. So to study the thermal conductivity case, for thermoelectric materials, we need to find the low thermal conductivities. And this color scheme shows the thermal conductivities. And this white side is the low thermal conductivity case. So by training the model with the existing data, then the AI model can predict that this the purple star shapes, so which is the new materials which has the ultra low thermal conductivities, which is good for the thermoelectric materials. So I wanted to conclude my talk. So thermoelectric material is a pivotal technology of advancing a carbon neutral society, and first principle simulation and machine learning tools can bring some new paradigms in material discovery and materials property calculation. Thank you. 네, 강기성 연구원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제는 국제협력 연구를 통한 미래 감염병 유행 대비라는 주제로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의 Chapel Hill 박사 후 연구원으로 계신 정성목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Yes,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UNC 채플힐에서 감염병 모델링 연구를 하고 있는 정성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저는 오늘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미래 감염병 유행 대비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박사과정을 했는데요. 제 박사과정은 사실 코로나19로 가득 찼었습니다. 제가 대학 박사과정 2학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팬데믹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2020년 2월부터 저는 이제 일본 지도 교수님 히로시 니시우라 교수님을 돕고자 일본 후생성 내셔널 COVID-19 태스크포스에서 코로나19 관련된 모델링과 자문 역할을 계속 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 6월부터는 이제 한국질병청의 코로나19 대응 업무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재작년에 졸업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포닥을 하면서도 저희 지금 UNC 채플리 자체가 지금 USCDC CFA라고 해서 Center for Forecasting and Outbreak Analytics의 이제 중심 코디네이션 센터로 있어서 지금 여기서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감염병 모델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내믹스 모델과 두 번째는 스태티스티컬 모델인데요. 다이내믹스 모델은 병원체의 전파 양상,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다이내믹스를 고려한 모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파 양상을 보통 수학으로 풀기 때문에 수리 모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스태티스티컬 모델은 이제 전파 양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데이터의 과거 동향만을 의존을 하는 모델인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비교적 구축이 더 용이하고 때로는 단기적으로는 더 좋은 예측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감염병에서 트랜스미션 다이내믹스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만성병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거나 증상이 지속되고 사람 간 사람 전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시간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감염병은요, 시간에 따라 리스크가 변하고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백신 또는 감염으로 인해서 면역을 획득되면 내 자신의 감염이나 재감염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혹여나 감염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감염력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내가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면역 상태가 나의 감염 리스크를 낮추기도 하고요. 또 다른 예로는 오미크론 변이처럼 기존의 알파나 델타 변이보다 뚝 떨어진 면역 회피를 보이는 갑자기 바이러스가 생겨난다면 또다시 리스크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션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이내믹스 모델의 한 가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컴파트먼트 모델이고 또 컴파트먼트 모델 중에서 가장 하나의 유명한 게 SIR 모델입니다. 이제 컴파트먼트는 구 얘기를 해서 여기 보이는 네모 상자를 컴파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서브세트들에서 감염이 가능한 감수성자와 infectious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자 그리고 recover에서 감염에서 회복되어 면역을 획득한 자를 나눠서 사람들이 옮겨 지나가도록 하는 모델이고요. 수학적으로 많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 S에 있는 감수성자가 전체 인구 N 중에서 감염자를 만날 확률을 곱하고 만난다고 다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 감염이 되는 확률을 다시 곱하는 식으로 SSI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요.
계속해서 아이에 있으면서 감염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복 같은 회복을 또 고려하는 모델을 활용해서 다이내믹스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코로나 19 동안에 이제 수리 모델링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일본에서 첫 번째 유행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유행을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하이리스크 세팅, 그러니까 고위험 장소, 카페나 레스토랑 이런 곳에서 얼마나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를 이런 감염병 모델링을 가지고 예측을 하였고요. 옆에 보시는 이 초록색과 어리분 부신이 도쿄 도지사신데 도쿄 도민들에게 이제 하이리스크한 세팅에 이제 노출을 좀 줄여달라고 호소할 때도 이제 이러한 모델링 결과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도쿄올림픽에서도 도쿄 도민들과 그리고 인터내셔널 파티시펀트 간의 서로 간의 접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무관중 대응 전략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도 모델링이 활용이 되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거리두기 재작년에 거리두기 점진적 완화가 11월에 시행됐을 때도 시행되기 전에 언제 시행을 했을 때 재유행이 오지 않을지 혹여나 오더라도 우리의 중증 환자가 그 ICU의 가용 범위 안에 들어올지 정도를 모델링을 가지고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보시면 사실 이제 감염병 모델링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조금 더 분명해졌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질병청이라든지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연구자가 각기 다른 시나리오, 각기 다른 상황, 각기 다른 뭐 가정이라든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이제 모델링 결과를 주면 사실 하나로 메시지를 이제 융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에 있는 저의 동료들이 이제 만든 게 코비드 시나리오 모델링 허비에서 2020년 12월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라서 미국의 15개 이상의 모델링 팀 연구가 들어있고 CDC, 백악관, 그리고 스테이트 레벨의 방역당국들이 모두 다 들어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코디네이션 그룹이 먼저 이제 그런 CDC라든지 백악관과 함께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제 연구 주제를 만들고요. 이 연구 주제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제 불확실성을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뭐 백신에 누구를 맞출 것인지, 안 그러면 변이에 새로운 변이가 얼마나 전파력이 있을 것인지, 새로운 변이가 얼마나 면역 회피가 있을 것인지 그러한 이제 불확실성을 연구 주제를 가지고 네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고요. 모두 같은 시나리오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15개 팀이 각각 프로젝션을 하고 그 프로젝션의 트라젝토리를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제공을 하면 저희가 앙상블이라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융합하는 기술을 가지고 하나의 프로젝션 결과를 CDC랑 백악관에 제공을 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콜라보레이션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은 더 사실은 사이즈가 늘어나서 이것보다 한 두 배의 사람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돼서는 지금 18라운드가 이제 진행이 되었고 다양한 국제기관의 뭐 WHO라든지 질병청 그리고 뭐 유럽 CDC들과도 많은 인터랙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랑 RSV 예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나리오 모델링 허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앙상블입니다. 이제 앙상블이 왜 좋냐면 사실 이제 불확실성들이 여러 곳에서 올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모델에 사용하는 변수 값이 각 팀마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첫 번째 불확실성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불확실성은 모델 구조가 다를 때가 있어요. 모델링의 다른 구조를 쓸 때도 있고 어떤 팀들은 하수역학 자료를 쓰고 어떤 팀들은 뭐 인구 모빌리티 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파 양상에 대한 각기 다른 인사이트를 융합할 수 있는 게 바로 앙상블이고 이게 앙상블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사실 이 작을수록 이 값이 작을수록 예측력이 더 좋은 건데요. 여기서 그래서 13라운드에서 A팀이 엄청 좋은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라운드에서 똑같은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예측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앙상블 같은 경우는 어떤 라운드에도 계속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측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미국 향후 2년간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예측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예측 결과를 보면 이제 2년 동안 계속 코로나가 이제 보건학적 위협으로 계속 존재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델타라든지 오미크론 첫 번째 예보처럼 그렇게 큰 픽은 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감기처럼 존재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 접종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방 접종의 효과가 엄청나게 이제 그 질병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고 또 이제 전 연령에 이제 예방 접종을 하는 경우에 10만 명 이상의 매년 10만 명 이상의 삶을 살릴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코로나 유행 이전 사망률과 비교했을 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인플루엔자인데요. 이제 어떠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접종을 시키는 시나리오에서도 인플루엔자보다 질병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서 아직까지 그래도 코로나의 질병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예측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 결과는 미국 CDC AKB에서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에서 이게 이제 CDC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그 예방 접종을 맞출 것인지 이제 정하는 회의인데요. 이 회의에서 저희 프로젝션 결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 결과랑 여러 가지 이제 사이언티픽 에비던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연령 예방 접종을 맞추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최신의 것은 제가 비행기 타기 딱 전날인 저저번 주 목요일 날 제가 발표를 하였고 그 발표대로 다시 또 전 연령 예방 접종 공고를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나리오 모델링 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 모델링 헙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넘어야 될 과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의 감염병 모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앙상블을 하려면 최소 4개에서 6개 정도는 모델이 필요하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모델이 있더라도 나머지 모델 3개가 너무 나쁘면 오히려 예측 결과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양질의 모델이 4개에서 6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협력 연구를 해서 시나리오도 정확하게 구축해야 되고 모델링 팀 간에도 여러 가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찾은 정답은요, 충분한 수의 모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 요구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일본, 대만, 미국 모델링 팀 간의 협력 연구를 통해서 아시아에서 시나리오 모델링 헙 구축을 지금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일본이나 대만이나 미국 팀 같은 경우는 모델링 연구 경험이 많은 연구팀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다양한 국가에서 모델링 팀을 모으게 되면 충분한 수의 양질의 모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사실 일본, 대만, 중국은 모두 다 이제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있어서 사실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더 좋은 자료가 되고 또 환경 변수나 인구학적 변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잘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사실 국내 연구비 자체가 국가 박사라든지 국내 박사라든지 국가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 잘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요. 사실 너무 아쉽게도 제가 PI지만 저는 지금 일본 연구비를 바탕으로 지금 이 모델링 헙을 구축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연구자들에게 조금 더 우리나라의 과학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혹여나 제가 모르는 연구비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적극적인 소통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바로 차세대 연구자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는 조금 더 이제 미국에서도 상하 관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자신의 의견을 더 많이 피력하는 게 또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래도 문화란 게 있어서 너무 많이 피력을 하게 되면 너무 뭐 공격적으로 느끼신다든가 안 그러면 조금 이제 뭐 건방지게 네가 약간 이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이제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할 말 다하는 우리 MZ 세대들이 차세대 연구자가 되면 해결해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또 보건 당국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질문 공유도 중요하지만은 모델링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 이 모델링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떠한 과정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 한계점이 어떻게 있는지 분명하게 소통이 돼야 돼서 연구팀 간 그리고 정부 기관 간의 소통을 더 적극적인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세대 연구자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성모 연구원님 발자 잘 들었습니다. 발제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아, 네. 마이크. 예. 네, 발표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올라온 장태휘라고 합니다. 전기공학의 전공입니다. 3년 동안에 저희 나라의 코로나 그 참 처음 당하는 그런 일에 규제 조치를 하는 그런 걸 봤을 때에 공학자로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뭔가 하면은 거리두기 규제 조치를 할 때에 과연 저게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많이 해봤을까? 컴퓨터 돌리는 게 참 짧은데 4시간은 되고 2시간은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또만은 뭐 식당을 괜찮고 뭐 무슨 모임에는 안 되고 그런 케이스 스타일을 얼마나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컴퓨터를 많이 돌려본 후에 이렇게 적용을 규제 조치를 했으면은 그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었을 텐데 오늘 발표하는 거 제가 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모델링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나라의 3년 동안의 코로나 대책을 세우고 규제 조치를 할 때 거리두기 활동할 때에 그걸 과연 몇 번이나 저렇게 컴퓨터 돌려보고 정부 발표를 해가지고 참 피해자가 많은가 그리 좀 잘 안 맞다는 인식을 저희가 좀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일본이나 대만이나 미국이나 이런 모델링을 우리가 이렇게 원용했을 때에 한국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제도나 또 국민의 사고방식이나 이렇게 다 틀린데 그거 이용하기가 그렇게 바르도록이는 어렵겠다. 좀 많은 연구를 좀 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국민들이 좀 덜 괴롭힘을 당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사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 너무 많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뭐 덧붙일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측을 했을 때 예측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forecast랑 projection이 있는데요. 이제 forecast 같은 경우는 진짜 미래를 맞춰야 되는 예측이고 제가 하는 연구는 projection은 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기반으로 흘러갔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를 보는 거라서 사실 현실과 맞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실 프로젝션 연구를 하면서 가장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이 느꼈던 거는 제가 하는 연구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보건학적으로 환자가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만 많은 관점을 가지지 실제로 사회에서는 경제도 중요하고 뭐 심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이언티픽 에비던스인 거지 이것을 정답으로 여길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 중국, 일본도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뭐 데이터 공유에 대한 어려운 점도 사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저랑 같이 이제 PI로 들어있는 친구들도 이제 좀 젊은 친구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끼리 좀 으쌰으쌰해서 같이 한번 허브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노력하고 있어서 혹시 여기서도 흥미가 있으신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성국 박사님 감사드리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제는 차세대 리더의 미래를 형성하는 최첨단 기술과 융합 혁신, 초고해상도 현미경 기술 기반의 융합 연구 사례라는 주제로 김두리 한양대 화학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두리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발제자로 선정해 주신 주최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6년 전에 한양대에 임용이 되었는데요. 지난 6년 동안 제가 한양대에 와서 독립적으로 연구한 그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전문 분야는 초고해상도 현미경 기술인데요. 이제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현미경을 의미하고요. 저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함으로써 융합 연구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차세대 리더스 포럼에서는 미래의 발전의 한 방향으로서 이러한 최첨단 기술과 융합 혁신을 하나의 그 방향으로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초고해상도 현미경 기술은 기존의 광학 현미경의 해상도의 한계를 30배 이상 향상시킨 굉장히 파워풀한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기존에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나노 스트럭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파워풀한 테크닉인데 전 세계적으로 거의 99% 바이오 샘플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굉장히 다양한 과학 분야에 적용을 해보고자 하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단분자 수준에서 화학 분자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폴리머의 나노 스트럭처를 관찰한다던가 아니면은 반도체의 나노 스트럭처를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오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런 슈퍼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피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의는 바이올로지컬 사이즈에서 처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바이올로지컬 사이즈는 너무너무 작아서 이제 몰레큘러 레벨로 내려갈수록 나노미터 스케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기 위한 주된 방법인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빛이 퍼지는 디프랙션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해상도의 한계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광체가 이제 카메라에 맺힐 때 그 형광 시그널의 인텐시티 프로파일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플로로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그들이 만드는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 겹쳐지지 않아서 그들의 위치를 잘 가늠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가깝게 오므로써 그들이 만드는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 겹쳐지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위치를 잘 가늠할 수 없게 돼서 이로 인해서 해상도의 한계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디프렉션 리밋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디프렉션 리밋을 넘어선 여러 가지 다양한 슈퍼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피 테크닉들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4개의 대표적인 테크닉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전문으로 다루는 기술은 스톰이라는 기술이고 이 스톰이라는 기술은 저희 박사과정 지도교수님이셨던 하버드 화학과의 샤오웨이 주앙 교수님께서 개발하셔서 저는 지난 15년 동안 이 기술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스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형광분자 자체는 이제 수 나노미터로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카메라에 맺힐 때에는 빛이 퍼지는 디프렉션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크기인 수백 나노미터의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으로 이제 카메라에 맺히게 돼서 해상도의 한계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포 내에 있는 마이크로튜브를 보고자 할 때 우리는 마이크로튜브에 다닥다닥 형광체를 붙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인 형광체 각각이 만드는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 겹쳐짐으로써 다음과 같이 블러리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톰에서는 강한 레이저 파워를 때려주고 그리고 이미징 버퍼에 사이오를 넣는 방식을 통해서 각각의 형광체가 깜빡깜빡 포토 스위처블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포토 스위처블하게 만들게 되면은 각각의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 겹쳐지지 않아서 이들 중심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이들 중심점을 모아서 일종의 점묘화 기법으로 슈퍼레졸루션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3D도 가능하고요.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레졸루션은 XY 방향으로는 10나노미터, Z 방향으로는 20나노미터의 해상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톰의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제가 이제 한양대에 와서 이 원리에 대해서 최근에 보고한 논문이 있어서 이제 잠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톰의 주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 형광체를 굉장히 빠르게 포토 스위처블 하게 만듦으로써 겹치지 않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토 스위처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강한 레이저 파워와 그리고 이미징 버퍼의 사이올이 필요한데요. 이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사이오 같은 경우에는 뉴클리어 필리시티가 굉장히 좋아서 다이의 이제 컨주게이티드 본드에 쉽게 에디션이 됨으로써 이를 이제 다크 스테이트로 쉽게 보내고요. 그러니까 이제 형광을 꺼뜨리고 그리고 여기에 강한 레이저 파워를 주게 되면은 일종의 투 포톤 프로세스로 이 에디션된 사이오를 디소시에이션 시킴으로써 다시 플로르센트 스테이트로 돌아오는 즉 플로르센트와 다크 스테이트 이제 리버서블하게 이제 왔다 갔다 빠르게 포토 스위처블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메커니즘을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사이올이 아니라 새로운 포토 스위칭 리에이전트로서 소듐 아자이드를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실험을 해본 결과 사이올 못지않게 소듐 아자이드도 굉장히 높은 스톰 이미지 퀄리티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워풀한 스톰을 저희 한양대 랩에서도 직접 쓰기 위해서 이제 셋업을 직접 구축을 했고요. 세포에 적용을 해본 결과 기존에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나노 스트럭처를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스톰으로 그냥 바이오 이미징에만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 스톰을 스펙트로스코피랑도 융합을 하게 되었는데요. 스톰 셋업에 그레이팅 또는 프리즘을 집어넣음으로써 카메라의 한쪽 방향에서는 그대로 스톰 이미지를 봤는데 다른 한쪽 방향에서는 이제 프리즘에 의해서 웨이브랭스별로 디스퍼스드 된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을 받음으로써 기존의 분광학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싱글 몰레큘 수준에서의 플로르센스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존에 이런 흑백 이미지였다라고 하면은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분자 하나하나의 색깔을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워풀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저희는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99% 바이오 이미징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바이오 연구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연구 몇 가지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최근에 저희는 그람 파지티브 박테리아에서 생성되는 엑스트라셀룰러 베지크 EV의 생성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EV는 이제 굉장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크기가 수십 나노미터로 굉장히 작은데 우리가 원하는 몰레큘들을 그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바이오 메디슨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람 파지티브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EV가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저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두껍게 겉부분에 펩티도 글리칸 레이어가 위치하고 있어서 EV가 생성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도 했고 아니면은 그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기존의 현미경으로 볼 수 없 써서 이제 관찰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스톰으로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네, 예상했다시피 대부분의 박테리아에서는 EV가 관찰이 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이제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확률로 그람 포지티브 박테리아에서도 EV가 생성되는 모습을 스톰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EV는 그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기존의 광학 현미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V의 생성 메커니즘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투컬러 스톰으로 EV를 살펴본 결과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양상의 EV 생성 메커니즘을 관찰하였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메커니즘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이 조금 깨졌는데 이제 첫 번째 메커니즘에서는 이제 멤브레인 버딩을 통해서 이제 멤브레인으로만 이루어진 EV가 생성되는 것을 관찰하였고 두 번째 메커니즘에서는 이제 투 스텝을 통해서 멤브레인뿐만이 아니라 펩티도글리칸 레이어까지 쌓아서 이제 더블 레이어로 성공되는 EV를 관찰하였고 세 번째 메커니즘에서는 이제 세포가 깨짐으로써 이제 그 잔여물들이 다시 재조합돼서 EV가 생성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스톰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는 이제 밝혀지지 않았던 그람 파지티브 박테리아에서 생성되는 EV의 생성 메커니즘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바이오 이미징을 이제 AI랑도 이제 결합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스톤과 AI를 결합한 기술로서 이제 피부 진단 기술을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피부에는 굉장히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시다시피 이제 유해한 균 박테리아도 존재하고 유익한 박테리아도 존재하고 뭐 여드름균 등 다양한 박테리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다시피 스톰 이미지로 찍어도 얘네들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이들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 피부에 대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톰과 AI를 이제 결합을 함으로써 이러한 피부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에서 채취한 박테리아 샘플에 대해서 저희가 스톰 이미지를 찍고 이 박테리아 종류를 구별할 수 있게 AI의 다양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이제 트레이닝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피부에서 채취한 샘플에 대해서 각각의 박테리아가 무엇인지를 100% accuracy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톰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이제 이러한 진단 기술을 이제 AI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제 다른 이제 이 필드의 다른 과학자들처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바이오 연구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기술이 굉장히 파워풀하다 보니 다양한 필드에서 사람들이 이 기술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필드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가 해보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폴리머나 세미컨덕터 나노파티클 티크들을 찍을 수 있는 이제 나노 매테리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제가 화학과다 보니 이제 화학 쪽에 적용을 할 수 있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로컬한 부분에서 케미컬 프로퍼티를 이제 매핑할 수 있는 기술 또한 개발을 하였는데 이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기술은 이제 폴리머 필름에서 이제 폴라리티를 나노 매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는데요. 이 기술은 아까 설명드렸던 스톤과 이제 스펙트로스코피를 합친 기술로 개발하였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스톤과 스펙트로스코피를 합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분자 하나 하나의 색깔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러한 기술과 어떤 형광 분자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폴라리티에 따라 이제 색깔이 미묘하게 변하게 되는데 그 색깔을 이제 스톰으로 이제 탐지함으로써 그 로컬한 부분에서의 이제 폴라리티를 함께 매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다시피 폴라한 PVC와 논폴라한 PIB를 섞어 놓았을 때 이러한 폴리머 블렌드 필름에서 이제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일어날 텐데 보시다시피 극명하게 두 개의 컬러로 이제 폴라리티가 나뉘는 것을 나노 매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서로 다른 비율로 이제 폴라한 폴리머와 논폴라한 폴리머를 섞었을 때 어떻게 서로 다르게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지를 나노 스케일 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 협업을 함으로써 이제 반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또한 개발을 하였는데요. 반도체에 지금까지 이 기술이 적용되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형광체를 반도체에 붙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반도체의 구성 성분별로 형광체를 붙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에만 스페시픽하게 형광체를 붙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 또는 실리콘에만 스페시픽하게 형광체를 붙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실리콘 다이옥 사이드에 대한 이제 나노 이미징과 실리콘에 대한 나노 이미징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 둘을 합침으로써 이제 실리콘과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에 대한 멀티컬러 이미징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기존의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반도체의 나노 패턴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SEM과 똑같이 이제 라인 패턴, 나노 라인 패턴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SEM에서 보지 못하는 3D 스트럭처까지 저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실리콘과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뿐만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다양한 구성분의 반도체도 이미징이 가능하였고요. 30나노미터 되는 굉장히 초미세의 그 라인 패턴 또한 리졸브가 가능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기술은 저희가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응용한 연구인데 최근에 이제 하이드로젠 본딩을 로컬한 부분에서 그 캐릭터를 나노매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서는 이제 나일 블루라는 다이를 사용을 하였는데 이 나일 블루라는 다이는 이제 하이드로젠 도너랑 만나게 되면은 이제 빨강색으로 변하고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랑 만나게 되면 이제 파랑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미묘한 차이를 이제 스펙트로스코피랑 스톰을 합친 기술로 적용을 함으로써 로컬한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와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를 서로 다른 비율로 이렇게 섞어 놓았을 때 그들의 비율을 이제 싱글 몰레큘 수준에서 저희가 퀀티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저희는 스톰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이 필드의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바이오 연구를 할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저만의 이제 독립적인 그 연구 분야를 찾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로서 이제 나노매티리얼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적인 분야로 이 기술을 좀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보여드린 것 이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이 기술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는 이제 이러한 최첨단 기술과 다양한 분야로의 이런 융합 연구가 새로운 관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질문이나 코멘트 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고 너무 많으신데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일 먼저 들어주신 저 제일 뒤쪽에 계신. 네. 아 네, 좋은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건 아까 포토 스위칭, 뭐 스톰 여러 가지 포토 센서이즈 말씀해 주셨고. 뭐 투 포토 앱소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토 다이내믹 메커니즘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포토 스테빌리티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안 들리는데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포토 스테빌리티도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네네.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분자 디자인할 때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포토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스톰 기술을 이제 점유화 기법이다 보니까는 저희가 점들을 많이 모아야지 이제 하나의 굉장히 슈퍼레졸루션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할 수 있어서 한 번에 이미지가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점들을 모으는 그 스톰 무비를 받아서 하나의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토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화학자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 이미징 버퍼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포토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잘 결정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요. 저희는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수시간이 지나도 이제 꺼지지 않는 그 조건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이제 수시간 동안 찍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은 세션 후에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네, 마지막 발제는 물, 에너지, 식량, 탄소 넥서스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글로벌 스마트팜 혁신인재사업단 박사 연구원으로 계신 윤푸른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윤푸른 연구원입니다. 먼저 제2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대회 차세대 리더스 포럼에 참석하고 발제할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리더스 포럼의 주제에 맞춰 차세대 청년 과학기술인으로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고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발제 주제는 물, 에너지, 식량, 탄소 넥서스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저는 2022년도 8월에 박사 학위를
물, 식량, 에너지, 탄소, 넥서스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그리고 물, 식량, 에너지, 탄소, 넥서스 그리고 자원 간 연계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이를 위하여 작물, 생육, 그리고 농업용수 모델링과 탄소 배출 모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고 있는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속가능성이란 어떠한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기후변화 그리고 물 그리고 탄소, 물 그리고 식량 위기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인 SDG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No Poverty, Zero Hunger, Clean Water and Sanitation and Climate Action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넥서스 연구는 12번인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환경과 탄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학기술은 무엇일까요? 농업에 다양한 과학기술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팜, IoT 기술, 센싱,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과학기술 등은 자동화를 통하여 인력을 대체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학기술 등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학기술들은 모두 자원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고갈되지 않아야 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주요한 자원은 물과 에너지 자원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투입하여 식량 자원을 생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자원은 한정적인 자원이고 에너지 자원 또한 생산할 수 있지만 생산하는 데에는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탄소 배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은 기후 의존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산업 중 하나이고 물과 식량 에너지 자원 간에는 서로 상호 연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기후 의존적인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설 재배나 도시 농업 등이 수행되고 있는데 이는 더 자원이 많이 투입되는 자원 집약적 특징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양의 탄소 배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 변화와 자원 간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통합적인 자원 관리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성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와 인구 증가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식량 생산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고 수자원과 에너지 자원과 같은 자원 안보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생 시 가장 영향력이 큰 리스크로 기후변화, 물 부족, 중요 자원 고갈을 손꼽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자원 관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물, 식량, 에너지 자원은 서로 상호 연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경제성장 그리고 인구성장의 이러한 외부 환경 조건이 자원 간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자원 간의 상호 연관관계가 자원에 대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넥서스라는 개념이 물과 에너지 식량 안보의 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등장하였습니다. 넥서스라는 것은 연결, 연계의 의미를 가지고 연관성이 있는 각 분야의 통합적인 분석이나 접근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 본 회의에서는 자원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에서 출발하여서 중요 자원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중 물, 식량, 에너지 넥서스는 중요한 자원의 상충, 상승 관계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하여서 자원 안보의 통합적 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념이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 식량, 에너지뿐만 아니라 클라이메이트, 랜드, 카본과 같은 타 자원 간의 통합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로는 본회의에서 등장한 이후 초창기에는 넥서스의 개념적인 접근 방식이라든지 두 자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시나리오나 데이터, 모델링에 기반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지표화하고 다른 타 자원 간의 확장된 넥서스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탄소 중립 이슈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서 농업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탄소 배출 저감 수단인 저탄소 농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기상 조건의 변화가 작물 생육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서 에너지와 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물 사용과 에너지 사용이 변화됨에 따라서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탄소 배출량이 변화하므로 이러한 기후와 탄소까지 연계한 물, 식량, 에너지 넥서스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넥서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요인은 넥서스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기후변화나 경제성장 등을 들 수 있고요. 다양한 내부 요인이 있습니다. 요소로는 물, 식량,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토지, 탄소 등의 이런 요인의 영향을 받는 자원이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서 시나리오 기반의 평가나 모델링 기반 분석, 지표 산정 등을 통해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넥서스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연구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시나리오 기반의 물, 식량, 에너지, 탄소, 넥서스 연계 분석을 한 연구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업 재배 형태 중에 기후 의존적인 논과 그 다음에 자원 집약적인 시설 재배에 대한 요인과 요소 간의 연관관계를 정의한 체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의 경우에는 물 관리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이 변화하고 이런 체계도에 따라서 결과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요인인 물관리 요인에 따라서 넥서스 요소별 모델링한 결과입니다. 식량, 물, 그리고 에너지, 탄소 배출에 대한 물관리 요인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를 도시할 수 있고 외부 요인인 기후변화 요인에 따라서 넥서스 요소별 결과를 도시하면 기후변화, 기상조건의 변화와 자원 간의 상관성을 그리고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넥서스 요소 간의 트레이드 오프나 시너지, 즉 상충 상승 관계를 정량화한 결과입니다. 가로로 여러 가지 물관리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세로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입니다. 즉 여기서 봤을 때 빨간색의 경우에는 두 자원 간의 상충, 트레이드 오프가 작용한다는 뜻이고 초록색의 경우에는 두 자원 간의 시너지 효과가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즉 미래 시기로 갈수록 빨간색이 늘어나는 걸로 보아 기후변화라는 요인은 자원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증진시키는 트레이드 오프를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관리를 변경함에 따라서 이러한 빨간색이 옅어지고 초록색이 나타나는데 즉 이러한 물관리를 통해서 자원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줄이고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 결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서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서 탄소 배출 허용량을 산정을 하고 미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얼만큼의 탄소 배출을 저감해야 되는가 혹은 물관리를 변경하였을 때 이 물관리를 함으로써 추가로 감축하게 되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정량적인 산정을 하는 데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이를 플랫폼화하여 노지 재배와 시설 재배 여러 요소와 요인을 정의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기후 변화나 예측 기간, 면적, 그리고 노지 재배와 시설 재배 특징인 용수원이나 시비량, 중간 낙수, 기수 담수와 수막 재배 비율 등 이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데이터와 모델링 기반의 물, 식량, 에너지, 탄소 넥서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결과로 다음과 같이 도시할 수 있으며 시나리오에 따른 자원별 결과를 이렇게 모델링 기반으로 도시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서 시나리오 간의 자원별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지속 가능성 지표를 선정하여서 시나리오 간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로는 여러 가지 농업 활동이 물, 식량, 에너지, 탄소,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로 농식품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포함된 활동이 있고요. 이 왼쪽에 보시는 물관리, 그 다음에 농지관리, 농지보전, 온실가스관리, 그리고 양분관리라는 시나리오 요인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물, 에너지, 탄소, 환경, 수환경, 물발자국을 도출하는 그런 연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다양한 농업활동에 따라서 다섯 가지 물, 식량, 에너지, 탄소, 수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모델링하였고요. 이를 마지막에 보이시는 방사형 그래프로 나타내어서 지속가능성 지표를 도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랫폼으로 구축을 하여서 각각의 농업활동과 그 농업활동을 얼마나, 얼만큼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물 절약 효과, 토양 보전 효과, 수질 개선 효과, 에너지 절약 효과, 탄소 중립 효과를 각각 비교할 수 있도록 결과를 모델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물 절약 중심, 탄소 중립 중심, 에너지 절약 중심, 이렇게 주요한 자원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델링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중립 중심의 농업 탄소 중립 중심을 선택하게 되면 탄소 중립에 가장 효과적인 농업 활동과 그에 대한 면적을 제시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넥서스의 활용 그리고 앞으로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넥서스 프레임워크 기반의 요인 그리고 시나리오에 따른 넥서스 요소 분석을 통해서 농업 자원의 연계성 기반의 자원 안보와 그리고 정책 시나리오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의사결정 시나리오에 의사결정 시스템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자원 관리자, 그 다음에 규제, 기술 시스템, 그리고 정부 지원 가능성, 경제성 평가가 모두 융복합이 되어야 이러한 연구를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탄소 중립과 물, 식량, 에너지, 넥서스 기반의 환경, 경제, 사회적 평가 기술을 개발을 위해서 충분한 타 분야와의 융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두 가지 정도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델링 기술뿐만 아니라 앞단의 센서나 장비를 통한 데이터 측정과 실시간 연계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 등과 같은 다양한 과학기술과의 연계가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스마트팜이 구축이 될 수 있고 효율적인 자원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은 기후의존적인 산업이고 자원 간의 연계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기후와 자원 이용이 연계된 탄소 배출 전과정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연구가 수행되어서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미래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프름 박사님 감사합니다. 발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표 세션은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지금부터 패널 토론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발제가 진행된 관계로 패널 토론자 이동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끝난 것 같으니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저와 함께 과총 미래세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용호 서울대 수의과대 명예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좌장 서울대 박용호 서울대 명예교수님과 토론자 김정아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교수님, 박진우 동국대 교수님, 윤홍석 한양대 교수님, 정달의 강원대 교수님, 김경학 한양대 교수님, 그리고 앞선 발제자 네 분을 패널로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I was very proud
we selected very excellent speakers among the a lot of applications to present at this time of new and the next generation the session here. 정말로 많은 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네 분의 발표를 보니 우리가 잘 선택을 했다라는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굉장히 짧게 토론을 하게 된 게 좀 아쉽기만 합니다. Interest of time, we have to very shorten that comment by the five different panelists. 먼저 이제 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분이 한 사람의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잠깐 그 코멘트를 해주시고 또 제너럴하게 다음 세대 또는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코멘트를 먼저 이와 같은 젊은 세대를 겪으신 이런 앞선 선구자들께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미 이제 우리 패널들께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먼저 김경학 교수님이 강기성 그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의 이제 박사에 대해서 발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고 또 제너럴한 코멘트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달의 교수님이 이 정성목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발표하신 감염병 모델 여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김드리 교수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하 그리고 윤홍석 교수님이 아무래도 조금 가까운 분야니까 그렇게 좀 코멘트나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윤푸른 교수님 서울대 지역 시스템 공학 박사하신 좀 발표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 박진우 교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으면 하고 any question in the flow I'll ask you at the end of this discussion session. 그럼 먼저 김경학 교수님을 소개하고 또 김경학 교수님이 강기성 박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한양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학입니다. 우선 너무 대단한 발표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연구 열심히 잘 하신 것 같고 시뮬레이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되게 유니버셜한 포텐셜을 만들고 시오리를 만든다는 게 이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퀀텀 메카닉스든 뭐 전체 통일장 이론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전 세계 과학자들의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쪽에 최전선에 있는 사실 시뮬레이션 중에 툴 중에 하나가 저 이제 연사분께서 하신 덴시티 펑셔널 시오리 기반의 양자역학 기반의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최근에 포텐셜 개발이나 이런 몰레큘러 AIMD나 이런 쪽으로 해서 포텐셜 개발도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한계점을 넘기 위해서 약간 로컬 미니멈까지도 좀 고려된 어떤 포텐셜 커브를 좀 모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보통 AIMD를 기반으로 한 포텐셜 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다양한 상황을 다 고려한 유니버셜한 포텐셜 개발이 될 거냐. 왜냐하면 특정 상황에서의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포텐셜이 커브가 그려질 텐데 그 다양한 거를 이제 고려할 수 있느냐 인 점이 있어서 사실 그 로컬 미니멈이라는 것도 되게 모호한 상태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고려가 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정확도를 좀 나타낼 수 있다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은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So 그래서 그 관련된 이런 포텐셜 개발이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유니버셜한 이런 그 포텐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현존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아예 트레이닝을 다 시켜서 이제 모든 물질에 대한 좀 유니버셜한 포텐셜 예측이 가능한 모델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놀라운 점은 특히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이제 개발했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개발한 포텐셜은 이제 그동안에 예측하지 못했었던 그런 예를 들어 아이오닉 컨덕티비티 같은 현상들이 이제 주로 이런 로컬 미니멈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현상들을 특별히 따로 연구하지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다 캡처할 수 있다라고 보고한 논문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논박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이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고 아마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베리피케이션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첫 번째 뭐 워낙 뭐 영어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말은 잘 못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말도 잘 하시네요. 바이링글 그런 탤런트를 갖고 계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이번에 세션의 가장 큰 그 테마는 카본 뉴트럴 소사이어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시뮬레이션 모델로 해가지고 많은 좋은 연구를 해주신 강 박사님 그리고 코멘트 해주신 김경학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정다리 교수님을 모시고 정성목 박사께서 그 인펙션 모델, 그 리스크 모델 같은 걸 가지고 발표하신 거에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 교수님, 정다리 교수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원대 수학과에 재직 중인 정다래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특히 이제 정성목 박사님 같은 경우는 국내, 그 다음에 일본, 또 미국 이 세 국가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의 이제 그 시나리오 허브를 이제 구축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연구에 대한 건 워낙 출중하셔서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지금 뭐 저희 주제가 청년 과학 기술인들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인데 그렇다면 이제 다른 국가에서 이제 과학 기술 지원을 받으시면서 느꼈던 이제 국내에 조금 필요한 아니면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점이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좀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일본에 있을 때 제가 연구비를 되게 많이 받았어가지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생이 이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연구비가 있어서 이제 개인이 이제 하고 싶은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 또 사실 포닥을 나가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일본의 친구들은 일본 국가의 그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일본 국가의 연구비를 되게 자유롭게 쓰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박사가 아니고 국내 소속이 되지 않아서 사실 연구비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조금 더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국내에 돌아오실 계획도 다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이제 과학 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저도 하면서 보면서 아 이거 우리나라 이거 들고 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연구비 문제가 좀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발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이런 연구비에 대해서는 우리 저 회장님 이태식 회장님 아 지금. 그 연구비가 해외에 있는 우리 재미 한인 연구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 한인 그 과학자들이 PI로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 정 박사님 발표 저도 이제 미생물학자인데 뭐 너무 재미있고 또 훌륭한 발표죠. 감사드립니다. 그 앙상블 또 거기에 대한 그 프레딕션이나 그를 올리고 그다음에 언서틴티 불확실성을 낮춘다는 그런 것이 결국은 미래에 대한 전염병 감염병에 대한 대비 대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우리 김두리 한양대 교수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정아 교수님과 윤홍식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아 교수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저는 University of Florida Engineering Education Department라는 데가 있어요. 공대 소속이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으로 스위치하기 전에 molecular imaging을 좀 했었어요. biomedical engineering background으로. 그래서 굉장히 흥미있게 들었는데 제 질문은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 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연구잖아요. 그럼 이제 저도 이제 먼저 화학과를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biomedical engineering으로 트랜지션할 때 learning curve가 있었고 또 biomedical engineering에서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으로 또 넘어가면서 learning curve가 있었는데 학생들을 멘토링 할 때 있어서 그럼 그런 컨버전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성과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비결을 좀 알고 싶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제 화학 백그라운드만 가지고 있었고 사실 이제 박사 가서 처음에 이 테크닉을 배우면서 바이오 이미징만 하면서 바이오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하면은 저도 이제 논문을 찾아서 읽게 되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공부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너희들도 이제 비록 학부 때 배우지 않았던 그런 분야라도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재료라든지 반도체도 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주어지더라도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학부 때 배웠던 그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논문이랑 이제 책들을 찾아서 너희들이 충분히 공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잘 이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이제 같이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분야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도 재미를 굉장히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바이오 아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바이오 아까 보여드렸던 연구 중에 하나는 이제 LG 생활건강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박테리아에 대해 이제 처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박테리아 하나도 몰랐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서 다양한 책도 보고 이제 논문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못 푸는 숙제구나 이런 거를 이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저희에게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또 윤홍석 교수님 같이 또 같은 대학에서 같은 전공으로 또 가까이서 보셨을 텐데 오늘 또 말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예, 저는 한양대학교 화학과에서 재직 중인 윤홍석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그 발제자분들의 발표 듣고 굉장히 영감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과에 계시는 김두리 교수님 발표 들을 때마다 항상 굉장히 대단하시고 멋지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희 같은 과에 있지만 평소에는 이제 낯간지러워서 못할 그럴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저 같은 그래도 후배 교수들이 봤을 때는 교수님께서 이제는 젊으시지만 굉장히 잘 세틀다운 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오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거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계시는 이제 많은 젊은 학생들과 연구원분들께 어떤 뭐 힘든 점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었는지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막 아직 커가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양대에 와서 독립적인 연구를 한 지는 지금 6년 정도 되었고요. 제가 박사 때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논문이 거의 없었어요. 논문이 진짜 뭐 거의 박사 졸업할 때 말년차에 하나 나올 정도. 근데 이제 그때 분위기는 거의 이제 논문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공부를 너희는 이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연구를 제대로 너희들이 너만의 이제 노력과 이제 성과로 이제 하나의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배웠어서 딱히 이렇게 논문을 다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좀 길게 했습니다. 공부를 길게 해서 박사 말년차에 처음으로 이제 제 1저자 페이퍼가 나왔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제 논문을 많이 써주시지 않는 교수님이 굉장히 이제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한양대에 와서는 신기하게도 논문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좀 한이 됐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제 자랑 같아서 부끄럽지만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제 논문으로 상도 학교에서 받았었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근데 이제 논문을 많이 쓰려고 산 건 아니고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제 박사 과정 때 지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때 제가 좀 탄탄하게 좀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것이 지금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아직 이제 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 또한 지금 배우는 과정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제 큰 자산이 될 테니 이제 일단은 이제 지금 하시는 연구 즐겁게 하시면은 언젠가는 그 성과를 이제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이거 토론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과 답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스페시픽한 토픽보다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우리 미래를 준비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과 그리고 또 답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다 성공하신 분들은 아주 대답을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젊은 과학자들은 또 위에서 논문 쓰라고 하면 논문 쓸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병합한다는 게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죠. 아,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저는 그 우리 김대리 교수님 발표에 굉장히 임프레스브 했는데 그렇게 좀 융복화, 컨버전스, 저도 이제 박테리올로지를 가르치고 했는데 그런 건 그 바이오 쪽하고 결합된 거 그런 여러 가지를 좀 하신 거에 대해서 또 이름도 잘 붙여주셔서 스톰 기술, 스톰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 우리 김정아 교수님과 또 토론해 주시는 우리 윤홍석 교수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 토론자는 우리 박진호 교수님인데 박진호 교수님은 윤푸른 서울대 지역 시스템공학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박진우입니다. 제가 화공과인데 저는 이제 공정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모델링하는데 오늘 발표를 하시는 분들 보니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저는 화공과에 있으면서 아무튼 이제 재료 뭐 실험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항상 이 모델링을 어떻게 믿냐, 이 신뢰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 연구자분들께서 많이 연구를 모델링 쪽을 진행해 주셔가지고 이쪽에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윤푸른 박사님도 이제 모델링으로 굉장히 큰 넥서스라고 불리는 큰 시스템을 설계를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공대에 있다 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면 항상 이 산업계로 가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항상 이게 정말 실현이 가능하냐 또는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우리의 기업에 또는 우리의 국가 정책에 맞춰서 적응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항상 나오고 저희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연구만 하다가 이제 현실로 가면 또 어려움이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연구하신 뭐 물 그리고 에너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뭐 국내 어떤 수요와 공급 또는 뭐 해외 뭐 대륙별 국가별 이런 게 혹시 고려가 되는 상황인지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연구는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를 발주하는 기관인 농촌진흥청 그리고 다양한 산업체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어떤 값이 얼마나 변하는가 보다도 실제 그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실제 이런 시나리오나 여러 시뮬레이션 기반의 데이터들을 모델링하는 것은 저희 역할이지만 그것을 플랫폼화하고 실제 사용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로는 정책 의사결정 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정책 결정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거에 효과적이고 어떤 부분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작용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간단하게 보실 수 있도록 플랫폼화하였고
그것을 이제 시나리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어떤 정책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소개드린 연구에서 이제 실제 농식품부에서 농업 환경 보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실제 마을 농민들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사실 효과를 분석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런 농민들이 실제로 이행을 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그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걸 실제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고 그걸 통해서 그걸 정량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이행 평가와 효과 평가를 동시에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구축하는 데 저희가 이제 모델링 기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이 그 발표하셨지만 우리 윤프른 박사님의 내용이 저는 굉장히 현장하고 접목된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뭐 워터 에너지 그다음에 푸드 카본 넥서스 어프로치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기후 변화라든가 또 서스테너빌리티 또 클라이밋이나 랜드 그리고 카본 뉴트럴라이징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현실감 있고 현장감 있고 또 현장과하고 이렇게 잘 그 믹스가 된 것 같아서 듣기가 좋고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한테도 이런 그런 현장하고 접목되는 그런 연구가 그리고 또 그런 방안들이 함께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마지막으로 토론해 주신 우리 박진우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섯 분의 패널리스트들의 이제 코멘트나 또는 디스커션 또는 퀘션이 끝났는데요.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그 소속을 밝히시고 누구한테 또는 제너럴한 퀘션인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lease identify yourself when you have a question and then indicate who is going to be answered for your questions on the floor. Floor is open. Okay. 네, 안녕하세요. Young Generation Forum으로 참가하게 된 보스턴에서 온 조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모든 이제 발제자분들의 발표를 너무 잘 들었고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현재 기계공학을 학부생으로 전공하고 있는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목 교수님과 사실 모든 교수님들이 설명하셨듯이 앞으로 미래 차세대에는 시뮬레이션 모델링이 더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고 그 시뮬레이션 모델링의 앙상블 테크닉이나 또한 넥서스 체계에 기용될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제 더 구하기 위해서는 해외 단체들이나 뭐 연구원들과도 협력이 더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래 차세대에게 그 해외 연구자들이 한국에서 연구를 진행하거나 한국 연구원들과 교류 또는 이제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만한 한국 연구원들만의 장점이 궁금합니다. 우리 정성욱 박사님 혹시? 아,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외국분들이 사실 이제 보건학 쪽으로는 사실 우리나라가 데이터 컬렉션 같은 걸 굉장히 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유럽이나 미국은 좀 덜한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제 인구 이동량 데이터 이런 것들을 사실 구하기 어렵거든요. 핸드폰 베이스로.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 것들이 많아서 사실 데이터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만은 가끔씩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떨 때는 데이터를 엄청 많이 모아놓고 활용하지 않을 때가 많거나 아니면 전자화가 되지 않았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조금 더 외국 사람들에게도 훨씬 더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인센티브를 주기보다는 진짜 코퍼레이션이라 생각을 해서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이제 협력을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주체적으로 계속 연구를 계속 제시를 하고 이제 그 제시에 맞춰진 거에서 협력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얘기하실 분 없으신가요? 아까 네.
그 우선은 사실 가까이 되시죠. 아, 네. 우선은 여기에 다양한 국가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국내에 되게 유용 이제 잘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지금 한인과학기술인 대회라서 추후에라도 꼭 훌륭하신 분들 아니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좋은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해외의 대학원생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기업 차원에서 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어도 리서치 펀드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을 거고 심지어 포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필리에이션이 국내에 있지 않으면 이게 국가의 어떻게 보면 연구비가 국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원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최근 정부에서는 국제 공동협력을 장려하기 때문에 아마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국제 공동을 하는 거는 예전보다는 아마 훨씬 수월해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라도 혹시 연구를 지속 국내에서라도 지속하시려고 들어오시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아마 해외에서 이제 뭐 박사든 학위를 받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연구비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하시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면 아마 추후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김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이 그 개런티를 했는데 뭐 코멘트 예. 마이크.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 세대한테만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제 선배들도 계세요. 요 왼쪽에 우리 전 김우식 총장님이 저희 과총 고문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셨고 우리 이영구 박사님은 대통령 과학 수석을 하신 거죠. 특보 과학 특보를 하신 분이 계시고 여기 저 연구소장님 김수성 교수 이런 분들이 있고 저 뒤에도 많은 선배님들이 계신데 나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선배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정말 한마디씩 근데 돈 달라는 얘기는 굉장히 쉬워요. 돈 주는 건 쉬운데 어떻게 좀 뭘 바꿔달라는 등 아니면 그 어드바이징을 받을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저 어른들이 대답하시게 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예. 아 일단 두 분한테 좀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자가 일어나서 저 뭐 얼굴 좀 보시죠. 일어나셔서 보여주세요 실물을. 김서 소장님도 잠깐 일어나시죠 뭐 보여주시죠. 저 뒤에도 저보다 선배님이 많으신데 네 이렇게 일단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 질문 괜찮았죠? 네. 아니 그래도 이제 현직에 계시니까 다 책임을 지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튼간에 미래에는 그런 코퍼레이션이나 콜라보레이션이 도메스틱하고 인터내셔널 그리고 글로벌이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우리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섯 분 모두의 패널리스트들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훌로에서 한 분만 더 질문. 어른? 선배님들한테 할 말이 없네요. 미래 세대라는 얘기. 그건 뭐 나중에 그 식사하시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y further question and comment on this discussion session? 예, 많이 그 다음에 또 기조 강연도 있고 또 여러 웰컴 리셉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그 발표를 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오늘 패널을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또 개인적으로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그 만들어 주신 우리 과총 특히 이제 이태식 회장님께 큰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 미래 세대에 대한 이런 기대와 또 비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 우리 과학계의 대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 동료들 모두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청년 과학 기술인에 대한 격려와 그리고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분의 스피커들 그리고 다섯 분의 패널리스트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